나도 유치해지네요, 근데. 휴지렸다 이거지. 됐는데? 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쁘더니 네. 반갑습니다. 에스파이 카리나입니다. 네? 아니, 하이 하이. 방금 그게 뭐 에스파의 카리나요? 그거 자꾸 좀 쓸데없는 이야기들 하시는데, 적당히 좀 하시죠. 윤석열 존나 웃긴다. 와, 뭐야? 앉을 수 없어, 앉을 수? 안녕하심. 아니, 근데 네, 뭐 어떡했다. 하지 마세요. 네, 안 느낌 할게요. 몇장 좋았다. 아, 저도 성대모사 상당히 잘하는데 윤석열 진짜 비슷하네요. 방장님, 이방뭐 성대모사 방이에요? 아, 놀아 가지잖아, 병신아. 오빠들 놀아줘? 나가 인천 나을 씨발려나. 아, 방장님 방 관리 좀 해주세요. 왜 다짜고짜 야, 들어와서 욕을 하십니까? 방장님 뭐야 이 씨발 재미없는 거이 개새끼야. 아, 나 진짜 욕 듣기 싫다. 왜 자꾸 따라다니면서 이렇게 욕하지? 뭐야? 아, 인천 나을 병신. 방장님, 네네. 저 진짜 부탁 좀 드릴게요. 욕한 거좀 듣기 싫은데. 나가 길려요. 윤석열 대통령님, 여기서 뭐 하십니까? 제가 좀 소통의 대통령이기 때문에 이런 데도 좀 사람들과 이야기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거 오늘야 또 얘기하는 올렸다. 난 데도 거라 했습니까? 수고해라. 아이, 방 관리가 좀안 되는 것 같아. 자꾸 방 계속 여시네, 방장님이. 방장님 왜 다른 것 마냥 계속 여십니까? 방장님, 네네. 그이 방에 한명한명 들어오는 게님 인기 척도가 아니거든요. 네네, 알겠습니다. 예예, 방좀 그만 열어주세요. 예예, 인정. 예예, 그 방송 보고 그럼 따라오는 솔직히 새끼들인데. 나 내보내고. 예예예, 감사합니다. 강일주 아줌마빵 뭐예요? 방장님 딱 10명이면 딱 좋겠을 텐데. 아, 너무 아, 네네, 열었어. 알겠습니다. 아, 미안합니다. 내가 방장님 자꾸 시키는 것 같아 갖고. 아니, 근데 방송 보고 쫓아오는 쥐새끼들이 너무 많아요. 저기 고토님, 방송이에요? 아, 저기 고토님, 아, 소리 꺼야겠다. 방영님, 방송이에요? 방에 방을 잠가요. 아, 오케이, 오케이. 방을 일단 잠그시고, 네네. 예, 그 채팅 이상하게 친 애들이나 이렇게 대화 참여 안한 애들 다 강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방을 빠르게 잠그십시오. 아, 좋아, 속도가 빠르게 빡쳤다. 가! 아, 됐다, 됐다. 아이, 됐네요. 아이고, 좀 안정이 됐네요. 인천 나을님. 아, 네네. 어디 사는 몇 살이에요? 예, 근데 도훈어님, 에? 왜 그런 톤으로 말하세요? 내가 알아서 할게. 아이, 재미도 없고. 뭐야, 윤석열은, 씨발. 아, 윤석열 아저씨가 제일 재밌네. 아이, 뭐, 감사합니다. 아, 저게 도우노 목소리예요? 근데 도우노는 좀 너무 옛날 캐릭터 아닌가? 예. 아, 근데 저분 진짜 목소리예요, 저게. 아, 그래요? 웃기려고 하는 게 아니고. 아, 님이 저분 뭐 대변인입니까? 소변인인데요. 아, 그래, 소변인이에요? 알겠습니다. 아, 방장님 재밌으신 분이네. 예. 방장님. 네네. 방장님은 재주가 있어요? 제주요? 예. 없는데요, 왜요? 아, 아닙니다. 예. 제가 뭐또 노래를 하라면 노래 하나 뭐 기똥차게 하죠? 이것도 집에서 존나 연습했을 것 같은데, 윤석열 씨. 예. 윤석열 대통령님 노래 한 소절 그럼 해주실 수 있으십니까? 한 소절만. 한 소절 해주십시오. 아픈 내 삶을 따뜻하게 해줘. 싸이 싸이. 윤석열입니다. 이 노래라는 걸할 적에는, 아, 나 어렵네. 제가 뭐 저기 와이프랑 이 노래는 제가 20여 년 정도 했는데 이 노래는 뭐 아무나 할 수가 없습니다. 잘하시네. 아.
뭐 언제든 에? 뭐 제가 노래를 부르고 싶을 적에 저를 불러주신다면 어디든지 저와 빠르게 가! 저 윤석열 대통령님 저희 딸 미니 선처 안 되겠습니까? 제가 제일 보기 싫은 사람을 만났는데 에? 제가 죽을 죄를 지은 것 같습니다. 저는 사람을 에? 감성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잘못을 저는... 했으면 처벌을 받고 어? 그것이 뭐 에? 그렇죠. 하지만 저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도무지 모르겠습니다. 증거가 다 있기 때문에 너는 뭐 에? 거죠. 아 존나 웃기네 윤석열. 아 센스도 지리는데요. 아 이런 분이 유튜브하고 그래야 되는데. 에? 아 존나게 웃기시네. 아이 죄송합니다 윤석열님. 아이고 재주는 윤석열님이 부리고 이거 조회수는 제가 빨아먹겠네요. 아니 뭐 코트님이 잘 되시는 게 뭐 제가 기분 좋은 일 아니겠습니까? 에이 윤 후보님 이 한자리 안 줍니까? 아 너무 재밌다 이분. 네. 안철수 아 그 의원님이 먼저 제가 한자리를 드려야 허는 그런 사람입니다. 아니죠. 저부터 주셔야죠. 허는 그거는 아... 제가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보고 에? 그때 와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이 걱정 부탁해요. 아 재밌다. 아 나 이제 이런 방이 진짜 유쾌한 방인데 욕짓거리나고 말이야. 아 나 이 방에서 굉장히 힐링 받고 갑니다. 호호 윤성영이 거참 천박하게 욕들 하시고 깨끗한 그런 인터넷 환경 어떻게 조성이 안 되겠습니까? 그 양산 앞에 너무 많은 사람들이 욕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불법 집회 멈춰주십시오, 윤석열님. 그거는 뭐 제 알바가 아니기 때문에 시위를 하던 말던 그 제 알바입니까? 이 조물이 잠을 잘 수가 없어. 아, 이 존나 마을 주민들, 우리 마을 주민들 마을 주민들 생각한다는 사람이 거길 왜 갔습니까? 에? 아이 너무 웃긴다. 아이 너무 웃겨 너무 웃겨. 예, 아이 진짜로 아 윤석열님 정말 반가웠습니다. 아 뭐 저도 반가웠습니다. 박수 한 번 해. 아 네 너무 재밌게 잘 놀다 갑니다. 오늘도 뭐 약발방 힘내야죠. 마지막 가자 뭐 해주면 됩니까? 가자! 좋아! 코트! 빠르게! 가! 아 존나 웃겨. 빠르게 가! 너무 재밌었다. 아 재밌었다. 역시 약발방 또 이런 맛이 또 있어야죠. 예. 아 재밌었다 윤석열 아저씨. 아니 근데 이게 레전드야. 왜냐면 더 계속하면은 또 재미가 없을 수 있기 때문에. 예. 레전드는 레전드로. 아 그래 안 싸우고 유쾌했다 진짜 간만에 이런 방이. 아 근데 제가 여러분들 정말로 이제 그 약발방 하면서 정말 선심이 안 걸고 먼저 선심이를 걸었다 그러면 진짜 사람 취급 안 해도 상관없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제 뭐 풀영상에 이제 욕 너무 많은 거는 이제 안 올리려고 해요 정말로. 예. 아니 방이 좀 이상하네 이 방.
아, 나 이런 애들이 너무 무서워. 이거 봐봐. 미친 거 아니야? 왜 이래? 기무가 뭐야? 아, 기무, 아까 걔. 아. 오, 왔다. 오. 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근데 아, 반가워요. 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정식으로 김치찌개 노래 불러 주실 건가요? 아, 저기 방장님. 네. 그 목소리 좋은 남자만 해 가지고 이제 들어와 가지고 좀 여자한테 목소리만으로 네. 좀 평가를 받고 싶거든요. 네. 네. 근데 그 인천 아는 네? 지금 편견이 시게 박히셔가지고요. 아, 그러니까 목소리만으로요. 목소리 좋은지 안 좋은지만. 알겠어요. 저 서광준 얼굴 띄워놓고 들을게요. 아이 씨발 년이 목소리로 평가한다더니 개 같은 년이 얼굴 가지고 또 지랄을 하네. 이러니까 욕이 나와요. 짜증 나잖아. 아니 목소리 목소리 좋은 남자만이래잖아. 네 목소리 네? 좋으면 들어오죠. 아니, 여기 나오지 않아요, 여러분들. 아, 이거 선시비가 아니라 이 새끼가 선시비 건 거죠. 이게 어떻게 제가 선시비 건 겁니까, 여러분들? 아, 저기 토크 하면서 저 욕 안 하려고 그러는데, 아니, 이거 웃기잖아요. 목소리 좋은 남자만 해가지고 목소리 좋다고 생각해 들어왔는데, 목소리를 아, 평가해야지 이게... 얼굴이 어쩌고, 뭐가 저쩌고. 아이, 씨발. 아, 욕하지 말까요? 알겠습니다. 욕 안 할게요. 알겠습니다, 방장님. 네. 아 그래 뭐 서강준 얼굴을 띄워놓고 뭘 하건 목소리는 어떠냐고요? 지금요? 네네. 똑같죠. 좀. 아 좀 남자는 빠져요. 네. 좀. 성대. 아 근데 나쁘지 않아요. 약간 노래 부르면 미성 마우시잖아요. 아 약간 목소리 얇은 거 좋아하세요? 네. 어 그러면 이를테면은 목소리 얇은. 누구 좋아하시지? 아니 난 근데 남자 폴킴은 아닌가? 어 아니 근데 목소리 좋은 거는 사실 이제 남자는 목소리가 좀 약간 두껍고 이병헌 같은 목소리가 진짜 좋은 목소리라고 생각이 드는데 아... 이병헌 인정이죠. 네네. 약간 방장님 얇은 목소리 좋아하는데 부배 좋아하시는 거예요? 부배는 뭐야? 뭐야 저거 뭐야? 뭐야? 부배요? 예예예. 아, 예. 부배 목소리는 미성이 아니라 그냥 미성인데요? 그냥 변성기가 아는 거 아닌가요? 아 근데 방장님 너무 네. 남자를 이렇게 평가만 하시고 좀 그렇다. 전 근데 여기 평가하려고 만든 방이 아닌데. 아까 말씀하시는 게 좀 그래요. 좀 얇은 목소리 좋아한다고 했다가 부배 얘기 나오니까 부배 무시하세요? 이게 제 기준에 많이 됐다? 아니에요. 어... 이 미래가 보이네요. 뭐가 무슨 미래요? 네? 님이 약간 논리로 찍어 누르려는 미래? 그런 피해의식 같은 게 자리 잡고 있으니까 제 목소리에 대해서 제대로 평가도 안 해주셨잖아요. 저는 방장님 유튜브만 봐도 나오는데? 그러니까 저는 방장님한테 욕하고 싶지도 않고 정말 이렇게 네. 그 목소리만 평가받고 싶었는데 네. 방장님 뭐라 그랬어요? 서광준 얼굴 띄워놓고 볼게요 하면서 제 외모 자꾸 깎아치기 했잖아요. 그런 그게... 의미가 아니었죠. 아니 얼굴이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네. 네네. 저 사람 댐댐이가 중요하죠. 그렇죠. 목소리로만 평가해주세요. 그래서 했잖아요. 10점 만점에 몇 점입니까? 10점 만점에요? 네. 정말 솔직하게 저의, 목소리만으로 저의 주관적인 기준이잖아요? 네네. 님은 10점 만점에
6점이요. 씨발년이네 이거 개같은 년. 이러니까 씨발 욕이 나오는 거야. 그럴 줄 알았어. 싸가지 없는 년아. 네 열심히 아니, 하세요. 아니 어떻게 내가 10점 만점 6점이에요 여러분들? 말이 돼요? 뭐라고 생각하세요? 씨발 존나 욕 나오네. 아니 뭐 씨발 쥐 뭐야? 아니 나는 어디 가서 이런 6점 목소리 취급을 받을 목소리가 아니에요. 6점은 개업까지 솔직하게 말해서 이 방에 다른 남자들 아 씨발 또 족발로 채팅치는 소리 존나 시끄럽다. 아, 너무 하신 거 아니에요? 몇 점이라고 생각하시냐고요? 저는 객관적으로 이 방에서 방장님이 그래도 여자니까 저는 제가 목소리 굉장히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거 남들이 인정 안 한다 그래서 내가 화난 게 아니고 그래서 제가 아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예? 객관적으로 봤을 때 솔직히 말해서 어디 이게 6점 목소리예요? 아니 제가 10점 만점 평가하기에는 주관적으로 평가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아 이거 무조건 좋게 말해달라 이거네 저 되게 새끼는 아 근데 저거 욕하는 거 왜 납두세요 방장님 어휴 누가요? 아니 저 뿅이라는 사람이 저 욕하는데 왜 그래요 미안합니다. 님도 저한테 욕하셨잖아요 목소리는 좋은데 몸이 망가졌잖아 와 아니 이거는 저희 방 채팅창에서 네. 나온 내용이라서 이건 제가 반박할 수가 없네요. 네, 네. 햄버거 씨. 아 미안합니다. 네. 아 근데 목소리 자체는 진짜 전 좋다는 얘기 많이 들었어요. 근데 이 방에서 네, 너무 좋으세요. 내려치기를 당해갖고. 아 솔직히 주관적 입장이었어요 저의. 아 그죠 솔직히 인정하시죠 다른 분들도. 좋긴 하시지. 목소리 자체는. 인정. 감사합니다. 아 저분이 그래도 정확한 평가를 해주셨네. 취향이라는 게 있으니까. 어방에 조금 좋아야 돼 그냥 평가가. 아니 당연히 좋아야지. 네 목소리보다 내가 100배 1000배 좋은데. 너네 목소리 귀족했어요 십새끼야. 아니 방장님. 방장님. 네? 그럼 저 꽁이라는 애는 목소리 몇 점이에요? 제가 그래도 인천 나올일 꽁님 다시 말씀해보시. 아. 봐봐. 형님 마이크 좀 키워주시겠어요? 괜찮나요? 아, 괜찮나요? 근데 제가 그래서 두 개월 됐잖아요. 둘 다 제 취향이 아니시기 때문에 뭐라고 얘기하는지 알아듣지도 못하는데 결국 저 새끼랑 나랑 같은 취급하잖아. 그건 당장... 누가 짱이에요? 아니 솔직히 이 방에서 근데 그분 누가 나요? 둘 중에 그나마 그나마 누가 낫냐고요? 네 그나마 아 근데 이거 진짜 올려치기 하기 싫거든요? 네네 근데 진짜 올려치기 하기 싫다는 것만 알려주세요 솔직히 인천 나월이 낫긴 하죠 봤지? 진짜. 봤지? 이거야 솔직히 방장님 이거라고 올려치기 하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라 진짜 객관적으로 방장님 객관적으로 방장님 네? 네 목소리도 X같은 거 아시죠? 거봐 저 새끼 저 여자 저 새끼도 지랄하잖아 지금 네네 똑같은 거야 네가 느껴보니까 X같지 않아? 맞지 꽁아? 그렇다니까? 아니 막상 방에 들어와가지고 목소리 좋은 남자만 약간 들어오면은 괜히 막 깎아치기 하면서 막 내려치기 하면서 남자들 자존감 죽이는 년이야 인연이 아니 내 기준에서 좋은 게 아닌데 인연이? 아니 객관적으로 그래 사람들이 좀 어느 정도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적이어야지 그러면은 어? 말이 안 되잖아. 방장은 지금 아니, 남자들 평가하고 싶어 보는 거야. 주관적인 기준도 내세우지 못하는 건가요? 얘 뭐라고요? 아니, 어구성 제목이었는데 그리고 전 평가하고 싶어서 맞는 방도 아니었는데 진짜 내가 어떻게 이 방에서 6점을 들어오셔서 평가해달라고 하시니까 아니, 어떻게 내가 내 목소리가 6점을 받지? 거죠? 아니 여러분들 거짓말 아니라 제 유튜브 영상을 보시면은 제가 자랑하기 싫은데 CC라고 그 자동 자막 기능을 키면요 저는 발음도 좋아가지고 AI가 제가 안녕하세요 라고 하면 그거 그대로 그냥 딱 자막이 나와요 그 정도로 제 목소리가 좋고 딕션이 좋거든요 와 근데 어떻게 이 방에서 6점이죠 내가 예. 네. 저의 목소리 자동 자막 그거 한번 동영상 켜보세요 여러분들 예 딕션도 좋고 목소리도 좋은데 이런 방에서 이런 취급 받으니까 자존심 좀 상했어요 예 아 알았어요 근데 방장님 뭐 본인의 기준이 있으니까 알겠습니다 야라이 개새끼야 어쩔 TV 어쩔 마방 마지막 방 한번 가볼게요. 사람의 안녕하세요. 이분이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예, 다시 한번 뵙니다. 인천 나을? 인천 나을 코스잖아. 아니, 아까 이 방에서 뵀었나요? 네네. 이 방에 아까 들어오셨는데. 아니, 강퇴라더라고요, 방장이. 방장이 왜 날 강퇴했어요? 타이밍 맞춰서 보내드린 거죠. 감사합니다. 어, 이런 주제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솔직히 이 나이 때 방송 보시는 시청자분들이 굉장히 많을 거라는 생각을 좀 해보고. 아, 안녕하세요. 방 관리 또 안 한다. 근데 형이 옛날에 사면 방 관리도 안 하고 병찬이란 내 마이크 존 너무 큰데 끝까지 방 관리 안 하는 거 봐. 어떻게 해야 되지? 방 관리 안 하세요? 아, 저기 또 형님 많이 보세요, 방장님. 잠시만요. 방 관리 안 한다 또. 누구 내려야 돼요 지금? 병찬. 다 내려요, 다. 다요? 잠시만요. 근데 다 내려요 다. 네. 저런 애들은 병찬을 내려야지, 병찬을. 저 새끼 강태. 예. 봐봐요. 조용해졌잖아요. 병찬 저 새끼 강태예요. 강태예요, 아예? 아니, 에어컨 없는 건 알겠는데, 뭐, 그래, 선풍기 틀 수 있지. 근데 왜 선풍기를 마이크에다 대고 선풍기 틀어놓니, 병찬아? 그러니까 방이 시끄럽잖니. 들어오자마자 짜증이 나잖니. 올려볼게요, 다시. 아, 선풍기 에이. 껐지? 어, 나라. 아, 나 선풍기 켜서 그런 거였어요? 나도, 아니, 나도, 선풍기 나도. 켜가지고 마이크에 자꾸 바람이 나도. 소리가 나니까. 아, 나님. 선풍기 켜서 그런 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마이크가도 크잖니, 병찬이는. 그러니까 병찬이라는 소리가 난 싫은 거야, 당장은. 그러니까 나님, 저도 욕을 하기. 저거 봐봐, 마이크 계속 크다고 얘기하는데 지가 줄일 생각 안 하고 나한테 대들잖아. 키리로마스. 아니, 어? 저거 봐. 주세요. 전 제가 낮췄거든요, 병찬님 목소리. 어, 난 싫어. 나는 꺼버릴래. 아, 아, 나는 끌래. 병찬이 소리 꺼야겠다. 내려주세요, 방장님. 제가 방장님 다른 거 네. 조정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예. 사실은 마이크가 다른 사람들에게 좀 크게 들리면은 다른 사람들이 그 사람을 꺼줘야 될까요? 아니면 그 사람이 자기가 줄여야 될까요? 다수를 위해서라면. 아, 병찬님 이거 소리 좀 낮춰주시면 안 돼요? 그러면 밑에 이 마이크 뭐야? 그러니까 방장님 같은 성격이 참 답답하다. 내리라고 하든가 아니면은 조금 그렇게 얘기하면 되지. 내려놓고 아이, 얘기를 해야지. 지금 아이, 저 사람 켜놓고 지금 난 시끄러워 죽겠는데. 예? 난 시끄러워 죽겠는데 병찬이 계속 올려놓고 이러는 거 봐. 방장님 무슨 뭐. 아, 내렸습니다. 착한 아이 증후군 같은 거 있으세요? 아, 아니요, 그런 거 없어요. 아니, 본인은 합리적인 게 아니에요. 네. 예. 똥냄새가 나면은 똥냄새 나는 사람을 내보내야지. 다른 사람들이 코를 막고 다녀야 되니까? 왜 다른 분들 다 내려요? 내 말에 왜 대답 안 하세요? 아, 예. 예? 예? 뭐라고요? 아이, 정말 짜증난다. 아이. 25세 자, 돈 뭐 vs 그래서, 청춘. 네. 그래서 자, 25세 돈 vs 청춘인데. 네. 청춘에 대한 돈은 확실한 어떤 목적이라든지 이런 것들 보이는데 또 청춘은 뭐예요? 청춘이요? 그냥 워라벨 일상적인 거. 또 병찬이 워라벨. 또 올린 거 봐. 아니, 손님 그만하고 병찬이 또 한번. 올렸잖아. 아, 그냥 다 같이 올려서 다 같이 얘기하면 안 돼요? 또 병찬이 소리 듣기 싫은데 난 병찬이 소리가 너무 커가지고 확성기 같아갖고 귀가 아픈데. 아니, 나는 욕을 하면 한복도 없어. 또 저렇게 병찬이 소리 지르고 있는데 또 놔둔다. 왜 그럴까, 우리 방장은? 네, 내렸습니다, 내렸습니다, 내렸습니다. 예? 왜 그럴까? 네, 내렸어요. 방장은 이해가 안 가네. 예, 잘했어요, 잘했어요. 자, 그러면은 저기 뭐 병찬이 빼고 다 같이 얘기를 한번 해볼까요? 저는 네. 그건 좋습니다. 다른 분들 한번 강퇴했습니다. 아, 강퇴하는 건 좀 아니죠. 어, 그럼 다시 풀게요, 다시 풀게요. 아니, 방장 너무한다, 이거 보니까. 아. 되게 사람 이상하잖아요, 사이코세요? 아, 아니, 사람은 개사이코로 만들어버려요. 아니, 병찬은 자기가 스스로 자기 마이크를 줄일 수 있는 아이인데 줄여달라고 내려놓고 좀 괜찮아졌지 나중에 조금씩 확인하면 되는데 강퇴하시는 건 좀 아니잖아요. 아, 왜 지랄이세요, 씨뻘. 에? 욕을 한다고요? 아, 빨리 이거 방제. 야, 억울하네. 아, 알겠습니다. 뭐 토론은 네. 해야 되는데. 네. 자, 청춘에 대한 정의가 뭘까요? 아, 근데 다른 분들도 좀 올리면 안 돼요? 아, 올리죠, 올리죠. 예. 네, 한 명씩 올릴게요. 네. 아, 다들 들리신가요? 어, 네. 어.
숨 쉬세요 이제.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아, 저 병찬이 올 때까지 저 대화 안 할래요. 아. 병찬이요? 짜증난다. 오케이 오케이. 당황하네. 아, 나 좀 그러네. 아, 병찬이 그렇게 싫어하다고 위자에서 찾는 척 하세요. 강퇴하는 건 아니었죠. 그 병찬이 좀 데려와봐요. 방장 컷. 어? 내가 방장 됐네? 아휴, 돼지 새끼. 왜 욕하니? 호날두, 골! 호날두 골! 호날두 골! 아이. 찐이네, 찐. 그래, 그래. 아이, 너무 웃기다. 또 물어보면 나는 또 양화대교에. 아, 너무 근데 혹시 너무, 방금 너무... 제가 들은 게 자이언티는 아니죠? 어? 자지언티. 아, 알아보시네. 저기 주지언티는 좀 심했네요. 연습한 보람이 있네요. 아, 자이언티 모창은 좀 아닌 것 같네요. 아버지. 자, 피드백 해주세요. 너무 꼬였어. 님, 뭐가요? 너무 느끼하게 했어요. 너무.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해야 돼? 얘기를 해봐. 너무 저는 접지가 잘 되는 너무, 너무 이렇게 그러니까. 아버지. 아니요 아니요. 저는 접지가 잘 되는 소리입니까? 아니요 아니요. 나올림 조금 더 하시네. 잘 하시네. 안녕이란 말도 없이 어느새 길어진 그림자를 따라서 내가 이제 어둠 속에 그대와 걷고 있네요. 왜 그렇게 부르냐. 왜요? 박효신 이렇게 하잖아요. 노래에 찾는 끝을 바라보며 함께 있는 이 순간을 내 모든 걸 당신께 주고 싶어. 대체 저렇게 감 이렇게 부러지지. 숨에 그대 하나요. 저거는 그치 감 이렇게 않아서 박효 어린데. 아 그래도 잘 부렸으면 대체 그치. 아 그런 게 어딨어 모창인데. 사랑해 널 사랑해 불러도 대답 없는 멜로디 가슴을 멍들고 어, 사랑해 널 사랑해 제멋대로 왔다가 자기 마음대로 떠나가고 이게 뭐지? 고래의 김인가? 왔었지 저런 뭐야? 아 이 새끼 튕기게 하려고 아무 말도 없이 이 나와 노래해 우와 그 옛날은 널 위해 우와 님 그 발성 잘 들리게 에코 좀 꺼주시면 안 돼요? 성대 좀 듣고 싶은데 접지 어떻게 부르는지. 그때도 하지 못했던 내 마음을 담아서 이렇게 노래해. 우와! 아
존나 복합적으로 붙어서 잘 모르겠다. 어떻게 하는지. 지랄하고 있네. 그러니까. 지가 뭔데? 맞아. 뭘 알아? 토크원에서 이런 수준으로 노래 부르는 사람이 누가 있어? 맞아. 이런 발성으로? 미친 새끼 아니야? 뭘 내가 뭘 얘기했는데 미친 새끼를. 님 노래 잘해가지고 들어가지고 어디 붙이는지 듣고 똑같이 따라해보려고 지금 좀. 어 왜 이쪽 나 나올 때. 아 그랬던 아, 거구나. 근데 평론가네. 아이 미안합니다. 아이 라울님한테만 그래요? 아이 정말 죄송합니다. 왜 이쪽 네. 라울님한테만 그래요? 미안합니다. 싸우자고 한 게 아니라 잘해서 좀 알려달라고 좀 들어보려고 한 건데. 아이 정말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정말 싸우지 마요. 네 미안합니다. 어 왜 인천 나올림한테만 왜 엄격한 거예요 다들? 내 아픔과 내 눈물과 오 흔들리는 표정 말투에 에? 내 진심을 다해 내 맘 전한다면 너에게 들릴까? 똑같이 부른다. 뭐? 약간 뭐라고 해야 되지? 야, 씨발. 야. 조금 나이 있는 보컬 선생님 같은데. 나을님. 돼지 새끼 봐라. 나을님. 야. 씨발. 지금 학교가 어디예요, 나얼님? 성지군. 서울예잖아요. 서울예대요? 네. 지랄. 몇 학번이요? 공구학번이요. 저 새끼 고졸이. 공구요? 아, 그 역시 공구학번. 성지고래요, 성지고. 약간. 지린다. 미안해, 더는 널 바라보지 않아. 미안해 더는 나 후회하지 않아 다시 널 마주할 그 순간에도 널 사랑하지 않아 말할 수 있어. 우와. 오디션 프로그램 나와서 축가 부르는 사람은 목소리 똑같은데. 아, 이건 뭐야? 오아! 인천 나올님 혹시 TV 나오신 적 있나요? 나에게만 준비된 선물 같아. 오, 김민석 홀리드 받으신데? 항상 TV 나온 적 있는 것 같죠? 항상 평범. 인상도 특별해지는 이 순간 특별해지는 이 순간 이 모창 연습 안 하시는 분들 다 강퇴하겠습니다. 나를 위해서 눈물도 참아야 했던 그동안에 넌 얼마나 힘이 들었니 천년이 가도 난 너를 잊을 수 없어 사랑했기 이야. 모창 연습 안 하시는 분들 다 강퇴할게요. 네. 스윙!
저 잠깐만 인천나을님 찾고 있어요. 저 목소리 들어본 적이 있어 유튜브에서. 저 디즈님 연습 안 하시면 강퇴할게요. 연습 할게요. 아무런 말도 없이 반짝이던 그 밤. 이게 뭐죠? 아 이거 하더거든요. 내가 다 지워줄게요. 나 기억이 나요. 내가 네. 많이 사랑해요. 그 무엇도 필요 없죠. 오, 그저 나를 지켜봐준 그대 나의 선물이죠. 이젠 몰래 아파하지 말고 내게 털어놔요. 모든 걸 줄게요. 어떠 봐, 수고수하네, 이거. 아, 잘 부르다. 어, 시원시키 약간 좀 튀던데? 시버디가. 아, 그, 보이스 코리아 2에 나왔던 사람인데? 아, 그, 다른 것도 없나요? 이해준요? 아니요, 남자분인데. 네. 엄청 까리하게 고음 잘 내던 약간 스포츠 머리한 그런 약간 거무잡잡한 그런 남자분 있었는데 인천나올님이랑 목소리 똑같은데. 우리의 믿음, 우리의 사랑, 그 영원한 약속들을. 야! 이렇게 잔잔하게 시보지다. 야 시발. 아, 네 여기까지 할게요. 네, 목이 갈 것 같아. 네, 그만할게요. 미안합니다. 약발방 여기까지 할게요, 여러분들. 응? 약발방 다 여기까지 할게요. 아, 귀 아파. 노래를 그래도 계속 꾸준하게 불러줘야지 성대가 이게 적응을 하고 자리를 잡는다고 하더라고요. 예, 제가 상담을 받았는데 노래를 계속 쉰다고 해서 노래가 잘 되는 게 아니라 이 상태에서 조금씩 조금씩 계속 불러야 이게 그 예, 그렇게 된대요. 그래서 조금 조금씩 계속 부르라고요? 예? 예? 쌍디귿 기억이 뭐예요? 똥게임, 아, 똥게임 하라고? 지금 몇 시에요? 4시입니다. 4시? 예. 개구리 소년 분석해달라는 얘기를 하시는데, 그, 개구리 소년을 죽인 범인은, 고등학생들이었어요. 그 캘리퍼라고 그 있어요. 공대라든지 뭐 이렇게 뭐 저 그쪽 관련된 그 잔데 이렇게 이렇게 해가지고 그걸로 머리를 찍으면은 이 두개골에 찍히는 모양이 있거든요. 그 모양이랑 똑같아요. 예, 그 고등학생들이 산에서 마약을 빨고 아 마약이래 그 저 본드를 빨고 거기서 이제 환각 상태에서 애들을 전부 그렇게 하고 예 그러고 이제 잠적을 한 거예요. 머리를 대체 뭘로 깼는지 머리를 어떻게 저렇게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이제 굉장히 조사가 많이 이루어졌었는데 그게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봤어요. 예, 고등학생 애들이라고 하더라고. 인터넷에 올라온 그 글이 있습니다. 네. 예.
버니어, 버니어 캘리퍼스라고 그래가지고. 아, 모르겠어요. 잡아, 그니까, 잡지는 못했는데, 지금 이제 공소시효도 지나고, 잡아도 이제 뭐, 그니까, 재수사가 이루어지긴 했지만, 잡기가 쉽지는 않다는, 뭐, 그런 이야기입니다. 예. 예. 그리고 여러분들, 제가, 그 드릴 말씀이 있는데 제가 그 6월 9일 날 휴방을 할 거예요. 9월 6일 날. 6월 9일. 아, 6월 9일 날. 6월 9일 날 왜 휴방을 하냐면 그날 이 토크온 고소해 놓은 애들 걔네들 이제 조사를 하러 가요. 제가 그것도 그렇고 제가 예, 그걸로 이제 그 조사를 받으러 가야 돼 가지고 그날 이제 오전에 예, 조사하고 뭐 오전에 이제 끝나는 거 아니야? 아니에요. 그날 조사를 하나 또 받아요. 이제 전에 이거는 제가 말씀 못 드릴 거지. 이거 나중에 결과 나오면은 제가 그때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 알겠죠? 예. 아무튼 그날 경찰서에서 아침부터 반나절을 있어야 돼요. 예. 그래가지고 뭐 좀 법적으로 예, 좀 그렇게 뭐 그런 엮인 저기가 있어서 예. 그날 그냥 하루에 다 하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그날은 그냥 아예 휴방이고 그렇습니다. 아니요, 제 인생에 합의란 없어요. 진짜로 제 인생에 뭐 더 이상의 합의란 없고 저는 그냥 확실하게 그냥 처벌을 하려고요. 예. 담배 한 대 피겠습니다.